자, 자 레디 아이 켜 작년에 왔던 닭소리가 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오늘 쉬고 쉬고 들어간다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딛는다 그렇게 발 딛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왔으며 이 땅에서 집을 구하고 밥을 구했다 땅은 때로 재산이었으며 때로 질긴 인연의 부름이었으며 끝내는 모든 죽음이 돌아갈 곳 땅의 조건은 곧 삶의 조건이었다 땅은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을 싹 틔우고 기르니 그 영원한 순환 속에 인간의 역사는 계속된다. 1987년 9월 20일 새벽 KBS 드라마 제작팀은 경남 하동으로 향합니다. 그것은 어떤 미지의 땅을 찾아가는 길 그러나 또한 그것은 이 땅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그 길은 바로 박경리의 소설 토지 속으로 나 있다. 토지의 영상화 작업 텔레비전 대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작가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었고 또 아직도 쓰고 있는 이 소설은 지금까지 원고지 분량만도 수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 19세기 말엽부터 1920년대 말까지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했던 근대사가 그 속에 응축되어 있다. 소설은 1897년부터 시작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구한말,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직접 몸으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한 시대가 또 다른 시대로 몸 바꾸어가는 고빗길의 시대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위협이 왕조의 운명에 다가들고 있었고, 신문물이 물길을 트고, 새로운 가치관이 고려의 유교윤리에 도전하며 완고한 봉건체제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람들은 대대로 그래왔듯 땅을 갈고 씨 뿌리고 사랑하고 싸우며 이 땅의 삶을 지켰다. 1897년 경남 하동 평사리 100년 전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곳 평사리의 땅에서부터 펼쳐진다. 이 마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마을의 대지주이며 양반가인 최참판댁. 몰락해가는 한 집안의 역사에 한 마을의 한 나라의 역사가 겹쳐진다.
마을이마님, 애기씨께서 문안 오셨습니다. 마하님께서 문안드리라 하시죠 오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최참판 댁의 탄 한 점 혈육 서희. 서희가 겪어나가는 굴절 많은 생애가 곧 토지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축을 이루는 것이다. 요즘엔 아버님 병원에 차도가 있으신지 문안드려옵니다. 괜찮다. 서희도 밥 잘 먹고 감기는 안 들었느냐. 길장아! 길장아! 나으리마님 부르셨습니까? 방이 왜 이리 차냐? 꽃풀을 지피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이 왜 이리 차냐고 묻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침 문안을 드려야 하는 소녀. 이 작은 소녀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늙어가는 과정에 무수한 인간관계가 얽히고 부딪히는 토지의 세계. 그러나 서희의 삶이 어찌 서희만의 삶이겠는가. 서희는 그 시대 속에 함께 존재했던 수많은 우리 중에 한 이름일 뿐이다. 작가는 말한다. 토지는 어느 특정한 누구를 특정한 무엇을 쓴 것이 아니라고. 단지 이 땅 위에 깃든 인간의 삶, 근원적인 삶을 그리고자 했을 나는 뿐이라고. 나는 그 인기 작가라는 얘기도 항상 반발을 느끼는데 어떻게 작가가 인기 직업이냐? 또 작가 입장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인기라는 거하고 이제 그 여류 작가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여류 작가라는 게 그게 물론 이제 여자니까 있지만은 내 기분으로는 내가 분명히 여성인 거는 분명하고 여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해도 작가는 그냥 작가예요. 여류도 없고 남류도 없어요. 일단 사랑이 또 깊어지는 거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런 건데 이 표현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좀 이렇게 감춰진 여잔지 성격적으로 무당의 딸이라 하면 이제 그런 방면으로 흘러가버리지, 정식으로 결혼도 못하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월순이의 굉장히 그, 무슨 성격이 나오는 거지요. 전례. 그것도 이제 용의에 대한 어린 그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비교적 많은 거지, 다른 그 비교적. 많죠. 예. 그리고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원주시 단구동 작가 박경리의 집. 87년 7월 3일 인간의 삶을 살아내기보다 진실로서 그려내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뜰에 모였다. 토지 드라마 제작팀 본격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토지에 대해 보다 튼튼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이해, 그것이 모든 창조의 기초다. 이미지적인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까? 실은 별당 아씨가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어, 또 있다. 그 이제 그저 뭐인가 뭐이지 창고 진달래 맞네. 진달래. 네. 그 가지고 전 붙여준다는 얘기 몇 번 한 게 있어요. 까먹었거든요. 근데 화면적으로 그거를 나타내면 참 좋은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말하자면 진달래에 꽃비가 온다든지 그걸 화면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그게 이제 화전을 해주겠다. 원작을
갖고 읽으면은 어? 뭔가 나올 거야. 용월선이는 선생님. 박경리. 그가 토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그 대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는 이야기들이 전통적인 그 한국의 이 자연 속에서 태어난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추측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는 어떤 그 운명에 갇혀 있는 존재, 또 역사적으로 이 급변하는 그 정황 속에서 인간이 그 사회 혹은 시대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 이게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박경리 씨 토지에서는 근원적으로 인간이 이 대지에 뿌리 박아야 참된 어떤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일관해서 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가령 현대 문화라든가 또는 외세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전통적인 한국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훼손되어 가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뿌리 박은 인간이 어떤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땅에 예속돼 있다. 생명의 출발점이며 귀착지로서의 그 땅을 일러 우리는 흔히 대지라 부른다. 그러나 그 땅의 금을 긋고 인간이 소유를 주장할 때 대지는 토지로 변모한다. 토지는 끊임없는 노동을 요구하고 끝없는 욕망을 자극하며 자신의 영역에 더욱 단단하게 인간의 애착을 붙잡아둔다. 대지는 인간과 무관하게 자연 자체로 존재하지만 토지는 대지 위에 인간의 역사를 쌓는 터전이다. 인간에 속하면서 본래의 생명적 기능을 잃지 않는 토지는 곧 농토. 그래서 평사리의 농토가 소설 토지의 큰 배경으로 자리 잡는다. 87년 여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오픈세트 건설이 한창이다. 토지의 야외 촬영은 실제 평사리와 함양, 달성, 강화 등 몇 군데로 결정됐지만 그 중에서도 이곳은 현재 개평리에 보존되고 있는 조선시대 대가집인 하동정씨의 집을 빌어 소설 속의 중심 최참판댁의 분위기를 재현해내고 있다. 전기줄이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하시는 거세요? 아 이거야 전부 안보이고로 만듭니다. 그 원선은 조죽을 해가지고 땅 밑으로 전부 묻어가지고 오고요. 또 이제 방 안에 들어가는 건 이런 데로 해가지고 전부 안 보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꼭 안 보이게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저 드라마에 이런 전기가 이 보이서는 안 되고 뭐 토지라는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는 전기가 우리나라에 없었는 걸로 이쪽 시골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집이 어차피 고쳐지게 되는데요. 무슨 집 고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불만은. 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옛 모습이 살아나는 것 같고 저 여러분들이 어찌 일을 잘하시고 며칠 안 됐는데도 다 고막 금방 잘해내세요. 시간이 다르고로 그래 집을 건치주셔서.
땅까지 이불 땅자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7. 네, 집은 초가집이 언제쯤 없어졌어요, 할아버지? 뭐 한 40년 돼서 없어졌지. 네, 그러면 한 1, 20년 만에 처음이시네요? 20년만 돼. 그러니까 32년 돼가지고. 네, 30년 만에 이거 다시 초가집 엮으시려니까 기분이... 오늘 개평리의 이 노인. 100년 후의 시간 속에서 100년 전 시대의 세트를 위해 새삼스럽게 초가 이영을 엮고 있지만 그의 모습은 그대로 토지 속 평사리 농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 땅의 농민들, 그들은 누구인가? 소설 토지는 최첨판 가게의 운명과 바로 이 마을 농민들의 운명을 시대라는 한 피륙 속에 같이 짜놓고 있다. 결국 좁은 뜻으로 볼 때는 내 의도는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대립을 의도해서 나는 토지를 쓴 것도 아니고 또는 그 토지가 농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토지라는 하나의 문서로서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파악은 할 수 있는데 소유라는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그 생명 인간뿐만 아니라 뭐 어떤 범생명적인 근원적인 거로 확대될 수 있지. 그러니까 좁게 그거 하면은 이제 서희의 경우는 어떤 그 소유보다 많은 소유에서 빚어지는 말하자면 비극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신분적인 것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농민들은 갖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 뭔가 결핍 상태. 예. 근데 나는 그걸 두드러지게 뭐 결핍을 그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인한 삶 자체의 모습. 가령 말하자면 없어서의 농민들이 그 한스러운 것도 있고 또는 그 이별이라고 할까. 그거는 즉 생명의 얘기인데 생명이 새로 오고 가고 하는 이 상태 속에서 한 또 그렇다고 해서 서희한테 한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뭐 물질적으로 많다 작다 거기에서 오는 한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오는 한. 그러니까 각기 인간이 이 삶 자체의 이익이지. 용이 윤보 영팔이 칠성이 두만이 토지 속에 등장하는 농부들 그들을 작가는 대지의 아들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존재로 보았다.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더 잃지 않으려는 자연처럼 존재하고 풍요한가 하면 또 한편 삼엄하고 삭막한 자연의 양면성을 쫓아 인정이 넘친 순박함과 먹이에 직결된 야수성을 동시에 지닌 사람들 연기자들은 바로 그런 존재의 밑바닥까지 가 닿아야 한다. 야근지가 밥만 얻었더라고. 우리 고생 많아. 하긴 죽이 어지가 맞기는 맞다마는 아침에 밥 먹. 따라해. 아이. 고! 자, 누가 와서 들어가는 게 더 커. 아이 써. 가! 고! 토지에서는 지주 양반과 농민이 대립하는 계층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양반과의 후예 서희나 평생 흥리를 해온 갓난 할멈 같은 농민이나 그들 모두에게 함께 오는 어떤 도도한 흐름 앞에 제각기 힘겨운 몸짓을 할 따름이다.
휩쓸리고 부딪히고 혹은 침몰하고 그들 누구나 공평하게 시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밭을 갈고 모든 배는 목화도 갈고 주진 배는 농촌 여인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에게 덜 일할 때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주는 진짜 농촌 아낙네. 그에게 시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통학난, 반발령, 민비시해, 의병투쟁 등 19세기 말의 시대 상황은 토지의 인간들에게도 무관할 수 없다. 작가는 소설 속의 평사리 사람 문의원과 김훈장의 대화를 통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문제를 드러낸다. 저방 둘러보니 금방 자지가 내 자지. 동학의 접주가 처형되었답니다. 동학은 이 나라의 마지막 힘이었어. 오합지졸이었지요. 식자들은 그 힘의 용도를 왜 깨닫지 못했을꼬? 살생과 약탈이었지요. 외족에게 대항하겠다는 기특한 생각 말고는 나라 생각하는 마음은 다 같은 게요. 김훈장이나 이 사람이나 도처에서 이견이 분분하겠죠. 김진사 댁이 큰일이요. 후사가 없으니 선영을 누가 받들겠소? 그보다 그 댁 두 분 청상께서 죄인으로 자처하시니 양반의 채통이 소중하다 한들 목숨보다 더하겠소. 어찌 채통이라고만 하시오. 사람의 돌이지요. 시초엔 돌이었겠으나 채통으로 변한 게요. 다 허상외다. 어찌 그리 사팔루루 세상을 보시오. 갑오개혁에 양반 상놈이 없다지 않았소? 허허, 큰일이요. 한양서는 만민공동회인가 뭔가 고관 대작부터 아녀자 백정까지 한자리에 모여 시국을 논한다는데 사실이요?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가 꾀한 일인 모양인데 이게 기승을 부리면 왕실이 위태로울 것이고 게다가 상감께서 개화당을 싫어하시니 보부상을 불어 만민공동회를 습격했다 들었소. 참 야릇한 일이오. 한쪽은 아녀자의 백정까지, 또 한쪽은 보부상이니 이거 천민들이 세상 만났구려. 세상을 만난 게 아니라 안식자와 권력자들의 고기밥이 된 거지요. 문학이라고 할 때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사명으로서 기록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록성, 기록자로서의 사명, 이것이 일종의 작가의 사명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역사와 똑같은 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래로 그 동양에 있어서는 문학이라는 것이 역사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뭐 시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빼고는 전부가 다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그 문학, 만약 사마천 사기 같은 것은 이것은 역사이자 문학이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과 그 미문학 이런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 뜻에 있어서
역사와 문학이라고 하는 걸 딱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역사는 역사대로 발전이 된다. 발전이 된다 하는 것은 기록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 기록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게 그 역사의 주류가 되고 또 문학은 그 보편적인 기록 속에 구체적인 거, 개별적인 거 이런 데다 착목을 하게 되었다 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했느냐 여부에 있지 않다. 토지는 역사를 역사로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구체성을 통해 실감시킨다. 그것은 질서의 붕괴로 혼돈으로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불안한 그 시대의 기류는 시류에 편승하는 이기적인 인간형 조준구로 표상된다. 최치수의 죽음을 기회로 최씨 일문의 재산을 가로채는 친일파 조준구.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조준구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평사리 마을 사람들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밀려오는 시대의 변화 속에 대응해 나가야만 한다. 역사는 개개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마치 밥이나 집이 그렇듯 인간의 삶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땅 위의 존재, 인간. 그 조건은 곧 그가 역사 속의 존재임을 의미한다. 사실 자꾸 터질 역사를 갖다 붙이는데 뭐 그런 측면도 농후하지. 왜냐하면 가령 그 한일 합방 후에 해방까지 그 모든 사람의 삶을 역사적인 배경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네들 아무리 그 산중에 그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라도 가령 전쟁이 소위 대동아 전쟁이 나면은 그네들이 이제 그 진영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그 큰 흐름에 산중에 있는 사람도 그 말하자면 영향을 받는 거죠. 아니 개인의 운명을 말하자면 침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역사 속에 산다는 의식을 못하고 그 역사 속에 산다는 의식하는 사람이 지극히 소수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역사 밖에서 사는 사람은 난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인간은 나고 그리고 죽는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 버둥거리는 것이 모든 생명의 조건이다. 그 생명의 조건으로 인간은 상황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대항한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곧 역사를 이루는 것이리라. 작가 박경리는 그렇게 바라본다. 서희에게 부딪힌 상황, 그것은 최씨 일문의 몰락이다. 할머니와 아버지도 떠난 지상에 서희는 홀로 남고 조준구가 그의 집에 들어와 평사리의 농민과 땅을 지배한다. 서희는 좌절한다. 그리고 또 서희는 대항한다. 차갑고 매서운 한 여인으로 서희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가슴속 깊이 남겨지는 긴 흔적,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일러 한이라 하지 않을까? 토지의 사람들은 저마다 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서도 딴 여자와 혼인을 하고서도 첫사랑의 아픈 인연을 끊지 못하는 산의 이혼. 저가 나가 물질에서 나도 다 알겠지 않을게. 싹
됐다. 이빨 올라가. 멋이 어째가 어째야? 멋이 어째가 어째야? 그가 말해 내가 뭐 아무도 없어 못 할게요. 옥강사 내 딸이라도 말 못 나갔어. 인정 내 딸이라도 말 못 나갔어. 나는 팔자가 좋았어. 아까도 불쌍하거나. 거짓아. 무슨 이거 친구야. 야 이. 두 분이 아주 열연을 하셨는데요. 아, 맡으신 역할이요? 어떤 역할들이세요? 저요? 이용 이 토지란 작품의 사랑 얘기는 아마 우리 두 커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역할을 호래비 역할만 하다가 이 드라마에서는 여자가 셋이에요. 자그마치.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그럼 본부인이십니까? 아주 그렇죠. 강자가 심하시던데요. 부인으로는 본부인인데 이 용이라는 인물의 첫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생을 첫사랑 때문에 이제 그 용이의 인생관이라 그럴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모든 게 다 뒤틀려버리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역할이에요. 아, 속을 부글부글 썩이고 계실 텐데요. 그런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내세요? 네, 상당히 힘이 들어요. 여자가 한 번도 남자한테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늘 다른 여자만 생각하고 사는 남자 옆에서 정말 속이 타고 맨날 그런데 굉장히 사극에서 이렇게 여자들이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도 아주 굉장히 강한 성격이라서 표현하는 데 저 굉장히 힘이 들고 있어요. 한 번도 용희의 아내가 되지 못했으나 평생을 용희의 여자였던 월선이 아내를 두 번 맞았고 아들까지 두었으나 평생 월선이를 사랑했던 사내 용희. 통곡보다 진한 침묵으로 그 한을 다스려 온 두 남녀. 그러나 월선의 임종자리에서 그들은 단지 이렇게만 말한다. 네 여한이 없지. 야, 음식니다. 그러면 됐다. 내도 여한이 없다. 어찌 그들뿐이랴 한이란 이 땅을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차마 말 못할 원죄와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정서적인 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아보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 또는 죽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상의 비극이 그는 소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건 소망이니까 이게 우리 한국 막 한국이라기보다 조선이라고 해야겠지요. 그 이제 토지에 있어서는 그 조선에 있어서 그렇게 종교 같은데 대해서 거의 뭐 한국에 사교도 많고 굉장히 그 거의 많은 게 그만큼 우리 조선이 조선인들이 이 소망이 강하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소망이 오늘의 소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도 미래에도 우리가 있어줘야 하겠다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허무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뭐 대형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원망이나 보복을 한다든지 또는 원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한이라는 어디까지 소망이에요.
한이란 나약함의 표현인가? 아니다. 한이란 누구에 대한 원망인가? 아니다. 이루지 못했다 함은 본래 이루고 싶다는 감정이 그만큼 강렬했다는 말이다. 소멸의 운명을 알면서도 그 이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곧 한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안에 것만 추구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한은 한계를 뛰어넘는 치열한 소망이다. 그래서 한은 삶을 움직이는, 역사를 움직이는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글부글 끓는 잠재된 힘. 이 땅에 이 한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토지에는 50명이 넘는 인물들과 그 후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시대와 상황 앞에서 갈등하는 다양한 삶의 유형을 보여준다. 강강설레 하늘에다 배틀 놓고 강강설레 구름 잡아 입에 걸고 강강설레 잣나무에 포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등을 속으로 사귀거나 갈등하기를 회피하거나 혹은 갈등과 더불어 삶과 싸워나간다. 그들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철저한 악인도 철저한 선인도 없는 인간 그 자체의 모습들인 것이다. 바로 그런 그들의 삶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 역사라는 거대한 피육 속에 함께 자리 잡는다. 예, 동학혁명부터 이 소설은 시작되고 있지만 그 동학혁명의 그 그림자 깊게 들여져 있고 그 3.1 운동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우리 역사가 이제 이 소설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슨 지식인이라든가 선비라든가 양반도 등장하고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등장 인물들 대다수는 역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중 계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저는 그 역사가 민중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된다든가 또는 지식인이나 집권자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그 두 개의 이원론적인 어떤 구분을 벗어나서 그 양쪽의 그 갈등 관계나 또 변형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역사 진행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박정희 씨 토지에는 그 양계층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민중에 대해서는 이 박정희 씨 경우 어떤 원초적인 생명적 존재로서의 그 민중 그러니까 진솔하고 이 소박하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그런 존재로서의 민중이고 그 민중들에 의해서 역사의 기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민중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병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나쁩니까? 1987년 7월 12일 KBS 별관 연습실. 그런 말입니다. 우병은 외놈을 몰아내자 가는 기고 또 하나는 도적질 해먹고 나라 팔아먹으려 하는 배슬아치들을 치자는 긴데 아 그게 다 똑같을 긴데 와 동학은 나쁘다 하고 우병은 옳다 합니까? 이놈! 충성하고 불충이 어찌 갔단 말이냐? 오연놈. 그렇다면 세원님 똑같은 일이라 해도 상놈이 하면 불충이고 양반이 하면 충성이라 그 말입니까? 이놈. 오케이 잠깐. 그 저 뭐야 저 옛날 그 뭐더라? 주방장 얘기나 한 거. 이미야. 응? 어 그걸 말해서지. 인터네이션은 완전히 이북 인터네이션이고 이건 이제 잘 어? 저 뭐야 따빙 할 땐 제대로 고쳐줘야 돼요. 예, 예. 오케이 자 계속 해보세요.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성격이다. 연기자들은 인물들의 성격을 탐구한다.
그 과정은 어쩌면 오늘의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갈등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용이나 월선이처럼 체념하며 순응하며 살아가는가? 혹은 이민애처럼 갈등 대신 탐욕의 추구에 철저할 뿐인가? 혹은 서희처럼 길상이처럼 고통스러운 삶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가? 어느 평자는 말한다. 토지가 위대한 것은 그 스토리가 재미있다거나 문체가 화려하다거나 그 규모가 방대하다는 것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이 세계의 숱하게 많은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바람 없는 바다는 그 표면상으로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생명의 싸움은 어디서나 계속된다. 토지의 무대는 다시 간도로 옮겨진다. 처녀가 된 서희와 하인 길상, 그리고 의병운동에 실패한 평사리의 마을 사람들은 간도로 떠난다. 1910년대의 간도. 그곳은 뿌리 뽑힌 사람들, 유민들의 땅이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는 혹은 땅을 잃은 농민들과 독립운동을 하는 선비들과 의병들, 그들을 상대로 한 장사치 밀정들까지 모여들었다. 서희는 투기를 하여 돈을 긁어 모으고 하인이었던 길상과 혼인한다. 또 다른 시대가 온 것이다. 땅 대신 돈이 위력을 떨치는 시대, 새로운 신분 계층이 대두하는 시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시대, 그것은 거대한 파괴의 시대였다. 어떤 개도 질서, 여기서 그 질서대로 살 수 없는 게 살면서도 질서대로 살면서도 모든 식물이나 생명이 말하자면 먹어야 하고 또 나가지고 생장기를 맞이해가지고 노년기에는 죽어야 하고 이런 질서에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사는 면이 있음만도 그 시간 속에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 속에 인간 스스로가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 이런 자체가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고 끊임없이 문제가 나는 것도 그 질서를 바로 잡는 것과 또 파괴하는 것과 이게 역사 속에서는 늘 양립되어 왔고 말하자면 개인의 역사나 한민족의 역사나 또는 크게는 앞으로 지구라는 이 자체 속에서도 질서를 잡으라는 면과 파괴하려는 것 자연에도 속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연을 내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또는 보존하려는 것과 이런 게 끊임없는 상충되는 속에서 가령 인류가 이 질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인류가 멸망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큰 한란이 온다든지 이러면 이게 하나의 비극 아니겠어요. 그러면 운명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마땅치가 않네요. 우리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지요. 질서를 파괴하는 움직임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갈등하던 시대. 그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크고 작은 물결을 만들며 흘러간다.
1917년 서인은 다시 평사리로 돌아온다. 환국, 이운국 두 아들을 데리고 그는 조준구에게 빼앗겼던 집과 논밭을 다시 사들여 오랜 재기의 집념을 성취한다. 그러나 남편 길상은 돌아오기를 거부한 채 감도에서 의병운동에 투신하고 나라는 여전히 일제 식민지 수탈과 압제의 그늘 아래에 있다. 돌아옴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대결의 시작일 뿐. 그러나 평사리의 들판에서는 여전히 생명의 운동이 계속된다. 농민들은 여전히 땅에 얽매여 그 땅의 생존을 의탁한다. 작가는 말한다. 인간의 역사는 살기 위한 소유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나 그 소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개인과 자연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필요 이상의 소유를 탐함으로써 이 세계의 질서는 파괴된다고 그는 말한다. 파괴된 토지의 삶을 넘어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본래의 그 온전한 질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명의 모습으로. 소유가 생명 이게 운동의 필연적이라는 거. 그게 이제 이 소유가 생명의 운동을 넘어선 상태에서 이 자연이나 역사나 또는 인간관계나 이 균형이 깨진다는 여기에 이제 역사의 비극도 있고 만약 오늘날 이 지구가 막 공해에 시달리는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그 소유에 말하자면 운동 하는데 필요한 만큼 예, 소유.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한테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질서겠지요. 완벽한 질서. 이런 방향으로 안 나가면은 역사라는 거는 뭐 영원히 되풀일 것 같아.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의 물고비를 바꿀 수 있는가? 앞세대는 뒷세대에게 그들의 소망을 과제로서 넘긴다. 어린 것들이 자라 이 땅에서 또 다른 물결이 되어 역사의 대하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기에 서희의 두 아들 환국, 윤국, 용희의 아들 홍희, 봉순이의 딸 양현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생명의 순환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어린 것들이 그리하여 토지의 삶을 이어받으며 토지는 계속된다. 배로 이 부흥새를 못 보잖아요. 큰 부흥새를 못 보잖아요. 근데 부흥새가 또 지배력의 존재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제3자가 있어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배력은 참 하찮은 거고 부흥새는 큰 거고 이리 인간의 눈으로 가치를 지어지는데 막상 그 개인들은 서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평등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생명이거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린 지배력이 생명의 신비 또는 부흥새의 생명의 신비 이거는 평등이란 말이에요. 서희가 늙어 한 생애가 끝나면 소설 토지도 끝날 것이다. 그러나 토지가 그렸던 이 땅의 삶은 결코 끝이 없이 이어질 것이다. 작가 박경리는 믿는다. 결국은 백성들의 순결한 마음, 순박한 열정만이 저 수멀리 장천을 나는 철새처럼 목적한 곳에 당도할 것이라고.
그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또 바꾸고 말하면 생명을 그린 거지. 이제 산다는 자체 그런 거, 이거 영원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울어졌구먼은. KBS 대하 드라마 터지는 87년 7월 19일부터 촬영에 들어갔다. 고정 캐스팅 80여 명, 야외 촬영 80여 회, 그리고 10월 12일 제1회분 녹화가 완성되었다. 그런 것을